모임입니다. 아침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원래 이제 여기 빌리지 안에 버기라고 해서 골프 카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뭐 러비에서 방까지 아니면은 또 이제 숙소에서 다른 스위밍 뭐 수영하는 곳까지 이렇게 다 이동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또 전화를 하면은 미리 전화를 안 하면은 굉장히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서 거의 굶어 죽기 전까지 기다려야 돼서 그래서 이제 미리 부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또 걸을 한두 번 걸어보니까 제가 지내고 있는 숙소 그 빌라에서 거기 로비가 아닌 밥 먹는데 조식 먹는데까지는 또 나름 가까워요. 걸을만 해서 또 아침에는 상쾌하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런 식으로 된 리조트를 제가 진짜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 그 산을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뭐 산을 깎거나 없애고 이러지도 않고 제가 또 묵고 있는 그 리조트 빌라의 경우는 산 위에 그대로 이렇게 딱 뿌리 박아갖고 세워놔서 무섭기도 하고 정말 어마무시하기도 하고 되게 예쁘고 그래서 뷰도 훨씬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여기가 메인 풀장 수영장인데 여기 또 어제 제가 수영을 신나게 했거든요. 여기 리조트 안에 있는 모든 빌라는 작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원베드, 투베드룸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3, 4, 5 이렇게 3개 이상, 4개 이상 큰 규모의 다 빌라들만 있는 리조트라서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 이렇게 가족 멤버들 여러 명이서 함께 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우리가 묵고 있는 데가 605호 지금은 226을 지나고 있습니다. 맨날 먹던 데가 아니고 옆으로 이동해서 깜짝 놀랐잖아. 문 닫은 줄 알고 여기 맞네. 맛있어. 제가 원래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일은 안 먹어도 과일 주스는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서. 처음에는 베트남 커피를 마시고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그 기존에 베트남 놀러 갔다 온 주변 사람 친구들이 이제 뭐 베트남 원두를 사다 주는데 그때도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뭐 이상하게 좀 구수한 맛이 나서 이게 어떻게 잘못 내리면 막 숭늉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는 좀 이탈리안 쪽? 근데 여기서도 커피를 시키면은 항상 이렇게 물어요. 이탈리안 커피를 원하는지 베트남 커피를 원하는지. 그래서 항상 이탈리안 커피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는 항상 원액을 컵에 다 담아놓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베트남 커피 이렇게 원액 담긴 거 하고 아이스 넣고 얼음 넣고 했더니 맛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살짝 어색했는데 계속 먹으니까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전체에서 그런 것 같진 않지만 후쿠오카에서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모든 빨대는 이렇게 대나무로 추정되는 대나무 같아. 진짜 줄무늬까지 무늬까지 있어요. 이렇게 나무 결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사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쓰고 싶고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신발 벗어야지. 여기에요. 일단 1층에는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층으로. 여기에 이미 제가 짐을 풀러놨거든요. 엉망이긴 해. 나름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침대 딱 두 개 있고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화장실도 너무 좋아. 딱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뷰. 진짜 말도 안 되는 화장실 뷰. 창문 열면 숲속의 상큼한 공기를 마시면서 화장실에서 중요한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을 쓸 때는 무조건 이 블라인드를 발끝까지 쳐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사람이 지나가고 이게 또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발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민망하니까 확실하게 블라인드를 쳐줘야 돼요. 지금 근데 먹구름이 몰려와서 어두침침하긴 하다.
엄청 햇빛이 강한데 죽이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거실,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확 트인 뷰를 감상할 수 있어요. 너무 시원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힐링. 이번엔 또 다른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엄마랑 제가 자는 곳, 아주 방을 여유있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지? 데코,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화려하진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멋스럽게 해놔서 막 이런 소품들이 있는데 곳곳에 다 가져가고 싶어요. 여기는 엄마와 제가 잠을 자는 곳입니다. 방이 많으니까 그냥 여유있게 쓰고 있어요. 밑에 방은 짐 놓는 방으로 쓰고 있고, 여기 위에는 또 비어있어서 여기서 잠을 자고, 뭐 샤워는 다른 곳에서 막 하고, 너무 많으니까. 모닝뷰.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햇빛을 막 태닝하고 이런 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자연스럽게 햇빛을 막 받아들이게 되고, 살도 자연스럽게 까맣게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테라스에 나와서 햇빛 받으면서 아이스커피 마시면 또 그게 커피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도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뷰를 보면서 모닝 아이스커피를 해 마시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 방은 좀 특이해요. 이렇게 들어오면 화장실이 바로 있어. 약간 신혼여행용 방이 아닌가 싶은. 저도 이건 처음 봐요 사실. 샤워하는 곳 하나? 이건 또 뭐야? 아, 변기실이 따로 있어. 이렇게 따로 있고, 또 베스트탑에서 샤워하면서 이 뷰. 이렇게 욕조에서 막 하다가 뷰는 딱 저기 멀리 큰 오션뷰, 완전 오션뷰.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이 먼저 있고, 이 방은 이제 화장실을 지나면 여기에 방이, 침대방이 나타나요. 난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 이게 벽에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조명인데 너무 예쁘죠? 나무로 되어 있고 그냥 딱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오는데 이거 촬영 소품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어.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고 싶다. 침대, 깨어나면 뷰가 보이고 침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참 제일 괜찮다, 그지? 너무 좋죠? 제가 딱 한 가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수압이 너무 약해요. 특히 샤워부스 수압이 너무 약해서 저는 좀 센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 질만큼은 진짜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거실이에요. 여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손으로 자체 모자이크. 거실을 쓰는 용도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치 공장 만들어 놓고 IT 해커들이 모인 곳 같은데, 다 촬영 가방, 이런 컨트롤러, 촬영 장비, 충전 스테이션.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분들 충전해 가시면 돼요. 마치 카메라 배터리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속의 끝. 이제 수영하러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수영을 거의 하루에 두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할 게 없으니까 수영이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또 재밌기도 하고 날씨도 좋고. 오늘은 지금은 이제 메인 풀장에 가서 거기에 또 이렇게 스탠드 바가 있어서 이제 물 안에 있으면서 바로 모히또 시키고 맥주 시키고 요 먹는 맛도 있잖아요. 또 지금 시간이 5시 45분 좀 지나면 해가 지는데 이제 일몰 딱 보이는 곳이라서 좀 타임랩스도 찍고 싶고, 또 그 일몰을 바라보면서 술 마시면 또 그렇게 맛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짠! 이렇게 해먹에 누워서 아주 그냥 신선놀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선놀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늘 너무 예쁘다. 핑크 하늘.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그 딱 그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이라서 너무 예쁘죠? 구름이 핑크핑크해. 다음 영. 안녕. 빠이 가이.